많은 설계사분들이 치아보험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 보호망도 포함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치아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을 한 다음에 정말 보험금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받으신 분들 정말 많은 보상 사례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제목은 뭐냐면 치아보험의 유일한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니, 보호망, 치아보험은 그렇게 많은 컨텐츠가 있고 치아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선전, 광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치아보험의 단점?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 보호망이 모든 보험회사 상품들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의 절대적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눈 동그랗게, 그 다음에 귀는 쫑긋 한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치아보험의 단점은 고지사항이에요. 자, 고지사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틀니한 적,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초치료 한 적,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료이나 발치, 아니면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 보호망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보험금 청구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사항 뜻대로 고지사항만 포함이 안 되면 보험금 순순히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이 5년 이내에 치과 치료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계약자가 혹은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고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도 병원에 간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치아보험 고지사항의 꼼수 혹은 숨은 진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지키면 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이나 잇몸치료가 1년이 이내 아니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는데요. 3년, 4년 전에 스케일링을 받고 그 다음에 충치료이나 발치, 충치나 아니면 잇몸병이 아니고 충치로 인한 발치를 했다 할지라도 고지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혹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계약자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를 쌓으신 후에 보험금 청구하셔야 나중에 눈앞에서 코 안 벨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 해지를 하는데요. 절대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계획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본인 치아 상태는 본인이 알잖아요. 아프고 냄새나고 시리고 그걸 바람에 불면 풍치 때문에 시리고 아픈 경우 본인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치과에 가면은 목돈이 깨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6개월이나 혹은 1년 혹은 2년 이후에 내가 임플란트나 브릿지 혹은 크라운이나 레진이나 인네일 온네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계획 하에 미리 계획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치아보험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준비하신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준비하신 후에 정말 아프면 보험이건 나발이건 간에 치과에서 빨리 치료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보존치료는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 50%잖아요. 보철치료는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 50%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적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홈쇼핑이나 블로그나 SNS에 자극적인 문구나 허위 광고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고 나서 막연하게 가입하고 나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정말 치과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해도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막연하게 가입을 했는데 어떤 고객은 보험료가 10년까지 납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치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예 필요 없어 이러고 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을 막연하게 가입하면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적금 묻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붙지 마시고 내가 병원에 가기 뭐 3개월 전이든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2년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고 나중에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한 다음에 해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치아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하셔라. 이 도대체 뭔 소리야? 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정말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 못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정말 유지를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이란 게 보험을 유지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터져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암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이런 상품들이 정말 유지를 잘해. 하지만 치아보험은 당장 치과에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치아보험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꼭 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아 정말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면 치아보험은 등하시에서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유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치아보험을 무턱대고 막연하게 가입을 했는데 나는 정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보존 치료 위주로만 되어 있다. 혹은 나는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일 레진 쪽으로 해야 되는데 20대 초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죄다 임플란트 쪽에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설계사나 혹은 뭐 TV나 홈쇼핑 광고에 맡겨서 제가 무턱대고 그런 전적으로 설계사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본인이 보존 치료든 보철 치료든 어떠한 뭐 치료를 할 수 있고 같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 많은 설계사분들 홈쇼핑이나 다른 채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오히려 역으로 장점을 승화시켜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그런 부분들로 치아보험을 잘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오늘 보험왕은 치아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보험이란 건 다 그래요. 암보험이든 치아보험이든 치매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일단은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아 그때 내가 잘 가입했구나.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이 안 되고 몸 건강이 있는 분들은 아유 그냥 보험 가입 안 하고 적금 물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보험이란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목돈이 깨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안 하고 일단은 보험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보험금 청구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의 유일한 단점은 막연하게 가입하는 거!